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셨으니 이 땅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땅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 넘쳐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구원이 있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가지고 아래로 밖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에 선 바울입니다. 아레오바고가 지명이죠.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에 홀로 선 바울입니다. 제목이 길죠. 안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고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위 언덕입니다. 바위 언덕이에요. 꽤나 높고 큰 바위 언덕. 뭐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150m 정도 되는 뭐 야산이라 그러나요? 산, 바위산, 언덕. 그 언덕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아테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애들 가보셨죠? 그리스는 어디가 생각나나요? 뭐 산토리니 이런 거 생각나나요? 하얀 뭐 집들이 이렇게 언덕 이렇게 아래이고 뭐 진짜로 이 뒤에 좀 배경처럼 파란 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리스 산토리니 뭐 이런 데들 놀러 간다 그러고 뭐 요즘 여행 프로그램 참 많아서 뭐 들어도 보고 TV에서 본 적도 많은 뭐 그리스 산토리니. 하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유명하죠. 아테네에 가면 생각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아고라입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다음 그 인터넷 회사 다음에 아고라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치 토론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온갖 이야기가 시끌시끌했던 아고라라는 게 그 그리스 아테네 그 도시국가 아테네에 있는 광장 이름입니다. 도시에 있는 광장은 뭐 장사하는 곳이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장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모이니 적어도 아테네에서 정치를 합니다. 또 아테네는 유명한 게 철학이에요. 아테네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플라톤이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 뭐 온갖 철학들이 꼽히었던 곳 아테네요. 그러니 아고라 광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토론도 일어나고 또 여러 철학들 그리고 사상들이 이야기되는 곳 그곳이 아고라입니다. 시끌시끌한 아테네 아고라요. 그 아고라 광장 뒤쪽으로요 언덕이 산처럼 언덕이 있어요. 한 언덕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지금 오늘 보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고요. 또 하나의 언덕은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두 바위 언덕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좀 더 높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안 가봤죠.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또 그 유명한 파르테논, 거대한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고라에서 막 시끌시끌하고요. 고개를 들면 바위산 두 개 한쪽에 파르테논이라는 그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르고바고, 그 언덕, 그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정치 내지는 종교, 늘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갔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맞은편에 있는 아레고바고는요, 그 언덕에서 보통 법정입니다. 재판들이 이루어져요. 재판을 하고 가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야기하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따지는 곳이 그곳 아레고바고입니다. 우리는 뭔가 시비를 따를 때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뭐 화장실 뒤로 오라고 그러죠. 아니면 너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는데 아덴에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아레오바고로 올라가자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시비를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에 홀로 선 바울입니다. 그 언덕 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죠. 바울,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말하라 라고 지금 다그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에 바울이 홀로 섰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오늘 왜 아레오바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레오바고가 중요한 이유는 아테네 그곳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곳들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서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죠? 예루살렘, 그 바깥 감람원이라는 곳.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거기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 그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에 전심으로 힘씁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오순절 명절 꽉 찬 그 오순절 끝날 쯤에 하나님의 영이 약속하신 대로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입을 열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뭐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요. 또 요한도 아닙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전역에 뭔가 획기적이고 분명한 복음의 증거를 이뤘던 사람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셔요. 말 그대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던 다메섹에서의 사건, 복음은 점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그 욕바라는 항구에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가이사라, 그 빌립보 고기로 가이사라로 옮기시더니 다메섹 그곳에서 사울을 또 부르셔서 바울 만드시더니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로 하고 전도를 하게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했던 지역은 거의 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식으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거 마게도니아에서 누가 부른다.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점점 말씀처럼 이루어져 갑니다. 빌립보로 먼저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카로 가요. 아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바울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바울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어디로 우리가 간다라고 누가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바울은 어디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갈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것 보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건요, 그 대단 큰 길입니다. 에그나티아라고요. 로마가 놓은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죠. 로마가 이탈리아입니다. 이거 무슨 세계 지리 같은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있죠. 장화처럼 있고 옆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다 건너면 뭐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지금 그런 나라들이요. 거기 아드리아해라고 바다가 하나 있죠. 그리고 넘으면 그게 큰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아래쪽이 그리스예요. 발칸반도에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터키입니다. 갑자기 하나 여행사에서 나온 것 같죠. 근데 그 북쪽이죠. 우리는 아테네는 그 그리스 발칸반도 그리스의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근데 그 아가야 지역 위에 마게도니아 그 지역 쪽으로 길이 이그나티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로마의 대로가 로마는 이쪽 소아시아도 다스려야 되죠. 뭐 갈라디아, 뭐 길리기아 이쪽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 배로도 다니지만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의 길이 에그네티아 대로라는 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카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점점점 서쪽으로 가서 아드리아해 있는 항구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탈리아 그 말과 그 부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로마로 가면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간 거 보면 바울은 어쩌면 에그네티아 그 큰 길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처음 안디옥에서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서 처음에 갔던 섬은 살람이에요. 그 섬 구브로라는 섬 동쪽 해안에 내립니다. 왜? 이쪽에서 동쪽에서 왔으니까요. 살라미에서 내려요. 그리고서는 동서를 쭉 가로질러서 어디 바보라는 구브로의 그 대장 총독이 있는 그곳까지 그 구브로를 쭉 가로지르면서 가죠. 바울은 뭔가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지역들을 다 훑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든 갈 거예요. 하지만 어디든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인도하심이 있는 대로 바울은 움직여가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 마셔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못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 성실하게 감당하며 가면 돼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에그네티아 대로를 따라서 난 로마를 향해서 갈 거예요. 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은 그 로마 거기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어도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시겠지만 나도 추구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제 생각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잡으러 옵니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힌 자가 데살로니카에 왔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 뭐 데살로니카 전체가 쑥덕쑥덕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는 좀 뭐라 해야 돼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그 동네 마게도냐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총독부가 거기 데살로니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뭐 반란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 반대하는 뭔가 이런 거는 거기서 너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 그런 말만 나오면 데살로니카는 금방 술렁술렁거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울이 전에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전에 당해봤죠. 처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당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먼저 자리를 피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손을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습격했을 때 이미 바울은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이그나티아 대로가 이렇게 쭉 있으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온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게 베레아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망치게 할 때요. 작은 도인데 큰 길가 말고 큰 길에서 좀 벗어나야지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마음에 품었던 그 길과 같은 길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로 인도에 갔을 때 바울은 거기서 뭐 하죠? 거기서 또 하던 일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곳에 나를 가져다가 왔을 때 바울은 모순이네요. 거기서 내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내 길을. 내가 생각했던 길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꼭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피했다가 바로 또 그 큰 길 에그네티아 그 대로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내 생각이었죠. 내 생각은 얼마든지 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건 접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준 일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오진 않았어요. 내 생각은 꺾여도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그건 접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레아에 가서 뭐합니까? 하던 그대로 회당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 그리스도인의 뭐 미덕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들을 정하십시오. 내가 에그네티아 대로를 걷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소원을 두고 걸으시면 돼요. 아, 뭐 담임 인천 수목교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내가 서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울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키우신 분들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시면 아 이거는 안 돼. 아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그 서울에 가서 뭔가 하고 싶거든. 그거 꼭 키우셔요. 아 근데 항상 그 길로 갑니까? 아니요. 내 생각, 내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리실 때도 있어요. 내가 에그네티아 대로를 따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소로 작은 길로 접어들어 베레아에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베레아에서 나는 내 길, 내 길을 찾으려고 나는 안타까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나를 소로로 접어들게 하셨으면 난 거기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 우리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하여금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텐데 그 영화로움은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영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삶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모양이 내 삶의 모양이 되는 것 그게 내 운명이고 내가 받아들인 사명입니다. 베레아로 가서 바울은 그 일합니다.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걸 믿고 내 삶을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섬겨냅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꿈 가지세요. 내가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예 품으십시오. 에그나티아 대로로 가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 예, 그 꿈 좋은 꿈입니다. 꿈 꾸셔요. 계획하셔요. 하지만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나를 작은 길로 몰아넣으셨을 때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얼마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접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신사적인 사람들이요. 신사적인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정말로 특별한 베레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에그네티아 그 대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냥 조그만 도시, 소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거기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순박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늘 재밌고 또 감동적으로 끝나지는 않죠.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질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소유하고 소동시켰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도망가요? 형제들이 14절입니다.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가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고 합니다. 바울이 다 그냥 나무라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현상이 붙은 건 나예요. 얼굴하는 건 나예요. 디모데와 실라 너희들은 얼굴이 지금 잘 모르고 이 대사로니까 온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잡히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여기 베레아에서 어쩌면 베레아 사람을 잘 돌보라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머지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라고 남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쭉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아덴까지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예요. 아테네입니다.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일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입니다. 한국까지 가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서는 바울을 거기다 내려놓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도 빨리 이리로 오게 하라고 내가 여기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리로 오라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 혼자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가 굉장히 멉니다. 뭐 한 4,500km, 3,400km 배를 타고 왔으니까 인천아 우리 여기 연안군에서 배 타고요. 아마 목포보다 조금 더 멀지도 멀어. 한 인천항에서 여수 정도까지 가는 그 긴 뱃길입니다. 그 빈 뱃길을 내려가서 아테네 이곳에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고대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그 철학의 본거지라는 그곳에 바울이 지금 홀로 있습니다. 한 번도 아마 가기가 쉬워요. 그 낯선 동네에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있어서 뭐 합니까? 마주치기 시작해요. 마주치고 부딪혀야 되는데 거기는 우상이 가득하다고. 16절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은 그냥 거기서 기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자. 바울은 아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뭐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겠다고. 왜? 어딘가 가야 될 데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뭐 흔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사상의 도시 아닙니까? 맞아요. 철학과 사상이 꼭 피웠던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파르테논이라는 그 거대한 신전, 그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종교가 거기에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철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와 성과가 많았던 곳, 그곳이 아덴입니다. 종교가 많은 곳이 늘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아덴, 여기 종교성이 많은 이 도시는요, 이곳은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게 왜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어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건 그곳은 뭐가 많은 곳이에요? 그곳은 온갖 더러운 일들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 그것이 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곳,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판을 치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다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무슨 다산의 우상, 뭐 그런 거 생각만 해보세요. 뭐 다산의 신을 섬겨요. 그러면 뭐 성관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아이가 많이 나는 거야. 하나님 뭐 신이 우리 이걸 허락한다고. 아니면 뭐 쾌락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종교 그런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그냥 즐겁게 노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뭘 가져다 놓고 섬깁니까? 뭐 옛날 부두교처럼 닭피 뿌리고 그렇습니까? 예, 닭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그런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을 신의 이름으로 추앙하면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쾌락, 내 인생의 즐거움이 최고예요. 즐거움이 최고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즐거움의 우상, 그것들을 세워놓는 거죠. 그것들을 세워놓고 자기의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마음과 삶을 드리면서 마음과 삶만 갑니까? 자기의 몸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고 내 삶이 내 주변 몽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에 자기들을 가져다 바칩니다. 바울이 아덴을 보니 그래요. 종교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타락한 삶일 뿐이에요. 이름만 바꿔놨을 뿐이지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사람들 사는 건 정말로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을 정말로 뜨겁게 할 만큼 그렇게 타락한 도시 아덴입니다. 이 아덴에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 바울은 해야 할 그 일을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또 가요.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아고라,
여기 저자라고 번역된 말은 예, 헬라어로 그대로 그냥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고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철학적인 사변을 말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전하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전해요. 누가? 바울이. 혼자서 아고라에 서 있습니다. 혼자서 아고라에 서 있어요. 그 아고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토론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들은요,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롭죠? 여러분들 아고라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에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 부활, 뭐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둘러싼 사람들은 뭔가 내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고 교만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잘났죠. 여기는 아테네예요. 뭐 아무나 갖고 와서 명함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소크라테스의 동네, 여기 플라톤의 동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네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에피크로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이렇게 되어있죠. 에피크로스의 동네예요. 여기 스토아의 동네예요. 전 헬라, 알렉산더가 헬라를 폼이라면서요. 그 만들어놨던 그 모든 문화에 뭐 중심이 되는 철학이라는 건 여기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입니다. 여기는 에피크로스의 동네예요. 여기 스토아의 동네예요. 아무것도 명함 내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나 아니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우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훨씬 더 잘났대요.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자기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자기들이 훨씬 더 덕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울이 아덴의 사람을 봤을 때 우상이 넘쳐요. 거기에는 온갖 추잡함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차마 볼 수 없는 마음의 분노하게 말하는 답답함이 아덴에 있는데 아덴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세상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같죠? 나 혼자 부활을 믿죠?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는 정말 제일 고상하고 너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 찌찌찌 하는 거예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먼다고 가장 받아들일 수 없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아고라에 바울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아고라에 바울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져다 주시라고 이제 곧 오신다고 여러분이 그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하다 눈 커지고 뭐 어깨 두들겨 주고 그랬습니까? 얘가 뭐냐는 거죠. 외롭죠. 15절에 보면 그냥 그거예요. 바울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와 바울 실로와 디모데 오라고 그러라고 우리와 함께 격려하고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바울은 아고라에 혼자 있으면서도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진리가 그리고 그 거룩함과 그리고 그 올바름이 이 세상을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내가 거기 혼자 있을지라도 그 바울의 마음은 뭐죠? 마음은 자극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영이요 자극된 거예요. 그냥 화가 났다가 아니라 그의 영이 자극받았어요. 영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이 아고라 그리고 아덴 그리고 결국은 아레오바고에 서 있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으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외로우셔요. 주님 제대로 산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홀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하니 너무너무 우상적이어서 주눅들 때도 있으시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상적이어서 주눅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상적이어서 질려버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주눅들만 하고 그냥 거기에 질려버릴만도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 우상적이어서 그의 영이 도발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세상의 이론이라는 것들이 철학이라는 것들이 세상의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리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왕망거리니 주눅들기도 쉽습니다. 아예 질려버리는 거죠. 질려요. 아주 그냥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갑니까? 주저앉아버립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우상적이어서, 아드네가 너무 우상적이어서 그의 영이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질려버릴 만큼 원수된 사람들, 질려버릴 만큼 반역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질려버려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세상의 악, 그리고 세상의 슬픔, 그 눈물들 다 뒤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지치지 않으십니다. 혼자 오셨어요. 홀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나갔어요. 갈릴리에서 수종들어도 성경도 몇몇 여인 빼고는 다 떠나가 홀로 그 갈보리 그곳에 서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레오파고 그 바위 언덕 위에 바울이 혼자 서요. 아고라 그 광장에 바울이 혼자 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 혼자 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렇게까지 닮아갈지도 몰라요. 큰 길 말고 작은 길로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셔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 말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 길을 가실 때가 있으셨어요. 거기 가셔서 다시 그 길로 가요. 아니요. 어쩌다 그 길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또 그 불길로 오는 한낮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홀로 우물에 앉아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홀로 서서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올 겁니다. 신라도 올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와 신라가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주님처럼 주님 갈보리 건덕에 홀로 서신 것처럼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바울도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거기 우리만 서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레오바고 그 언덕 위에 그리고 아고라 광장 그곳에 우리가 홀로 설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와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 얘기하셔. 부활 얘기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건 이름이니까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아마 아덴의 사람도 오케이 예수.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부활 자체를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왜? 부활이라는 말이요. 아나스타시스요. 뭔가 신 이름 같죠? 뭐 아테네, 아나스타시스, 뭐 여러 신 이름처럼 예수와 아나스타시스를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 예수라는 것도 이름이 아나스타시스도 뭐가 이름같이 들리는 거죠. 이방의 신을 전하는 거냐? 예수라는 신, 아나스타시스라는 신을 전하는 거냐라고 아테네 사람이 물을 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와 부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알아먹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어디요? 아르바고 그 언덕, 바위 언덕으로 가요. 법정입니다. 사실은 좀 위험한 곳이에요. 너 이방의 신을 전하는 거 아니냐? 얘기 좀 해봐라 라는 이야기는 그냥 아주 우호적으로 궁금하네. 이방 신 얘기 좀 들어보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테네가 여러 사상에 열려있지만 이방 신에 열려있는 곳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방 신, 다른 신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소의 목록이 이방신을 전하는 거예요. 아테네 이방신을 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방신 전하는 건가 얘기 좀 해보라고. 예수와 아타나시스를 전한다고,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그게 뭔지 설명해봐라 하며 아레오바 그 법정이 있었던 아고라 그 위 바위 언덕 위에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떨리는 자리에 우리도 예수를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죠. 하지만 그건 떨리는 자리에 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말로 예수를 말하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죠? 매장당하기 쉬워요. 우리는 따돌림당하기 쉬워요.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아르바고 그 언덕 위에 바울이 서서 해야 되는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할 말이 있습니까? 전해야 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며 아르바고 그것을 피하려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쩌면 못나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뭐 스스로 자책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언덕에 선 바울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 그곳에 홀로 서신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말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신라와 디모데가 있어요. 뭐 그때도 외롭겠지만 그래도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테네 혼자, 뭐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에 혼자, 우상이 들끓고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타락된 그 도시의 한가운데 홀로 서서 예수와 부활을 말해낸 사람, 그 사람 바울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나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로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도 혼자, 내지는 그냥 그 주변의 모든 친척들 중에서도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형제들도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닙니다. 외로우시죠? 거기에 누구 하나 내 오빠라도 아니면 내 동생이라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신라가 디모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세상이 그리고 내 가정이 너무나 어두워요. 내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주눅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너무 질려버려서도 안 돼요.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우상적인 일들 많고 여기 어둠이 덮여올 때 우리의 영이 자극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무덤덤해지면 안 돼요. 그것들 보면서 우리의 영에다가 뭐죠? 마취주사 놓으시면 안 돼요. 깨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깨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회당으로 가고 아고라로 가고 아레오방으로 끌어올린다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내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말 예수 그리고 몸의 부활, 나는 부활을 잘하는 사람, 복음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떨려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은 증거되고 그렇게 교회는 서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아르로마고에서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 얘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 서기까지의 이야기, 우리는 말할 준비가 됐는가, 말할 준비가 됐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안 됐으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부활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정말로 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세상이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 모르듯이 어쩌면 나도 부활이 뭔지 모른다면 나는 전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전해야 될 것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되게 하더라고. 아나스타시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내 삶으로 분명히 체험해서 예수 그 놀라운 구원자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내 삶의 그 부활 내 몸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라고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그 능력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날마다 아르오바고에 홀로 서는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 일을 같이 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나를 혼자 세우시는 그 시간에 나를 놓아놓으셨을 때 내가 두려움 없이 아니 어쩌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내가 믿을 사람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신뢰할 사람 남지 않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시간이라도 아고라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예수를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하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이 어두운 시절 점점 더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 그리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악함이 관영해져가는 이 시절에 우리는 때때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들 많았을 때 홀로 서는 기회가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변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떨어져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된 복음과 진리 그것에서 멀어져가요.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대죠. 새 것들 좋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새 것들 좋아합니다. 누가가 빚고는 거예요. 새 것을 좋아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새 것이 좋습니까? 오래된 것이 좋습니까? 적어도 이 당시에는요. 오래된 것이 좋은 거예요. 새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새 것은 오늘마다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뭘 좋아해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신박한 거 좋아하죠.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그것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구닥다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구닥다리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면서 거기서